네, 오늘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4%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비해 1%포인트 오른 수치인데,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로 막장 정치의 끝을 보여준 걸 감안하면 변하지 않는 지지율이 오히려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이은영 여민리서치 대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묻지마 지지층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진 일단은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그렇게 올라갈 게 없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지금 유지되거나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난주 조사된 내용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사된 것들이 한세개 정도 기관에서 그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자료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그 메르스 대응이 실패를 하면서 29%까지 지지도가 떨어졌다가 이제 국회법 거부권 전국을 거치면서 한4% 정도가 상승이 돼서 33%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오늘 조사를 통해서 1% 더 상승을 해서 34%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메르스 대응에 대한 거에서 그 거부권 전국으로 오면서 상승한 거는 맞고요. 근데 그거는 그 위기의식으로 인한 어떤 지지층의 결집 현상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조사를 통해서 또 이게 상승했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한33%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중요한 거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만드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지율이 33% 정도 유지하는 거는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그 친박 쪽에서 많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 압력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지 않는 거는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버티기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면이 있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을 더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지금 대통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4년 차 되었을 때 이제 30%대로 내려가면서 레임덕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30%대 언저리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레임덕 현상이 조금 지금 일찍 온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0%대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래서 20%대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을 유지하느냐 또는 계속 상승시키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 저하시키느냐, 이 국면에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대 깨지는 게안 깨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사례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지만 50%까지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렸지만 그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대통령 지지도가 그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보다 지금 3, 4% 낮다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시간이 흘러가고 또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정당 지지도가 33%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도는 어떻게 보면 30% 지금 초반 언저리. 정당 지지도는 좀더 높아서 한 37, 뭐, 5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25일로 기억하는데 배신을 운운하면서 화내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TV로 중계를 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어버이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세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제 치우침이 없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자애롭고 이런 거 상당히 기대를 하는데,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좀 기대치에 맞게 수행을 해오셨어요. 뭐 한복 이미지를, 한복을 입고 이제 기품 있는 모습을 보이신다든지, 또 스탠딩 칼라라든지 이런 어떤 패션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우아하고 또 품격 있게 유지를 해오셨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통령이 정말로 또 속내면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처음 깨진 게그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할때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아한 모습을 갖고 계신데 갑자기 화를 내시고 막 사람을 내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좀 정치적 철학이나 가치가 다른 사람과 하고는 대통령 일을 할수 없다라는 측면을 이제 이해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넘어왔는데 이번에 또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를 또 이런 모습으로 화를 내시면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내가 알던 대통령 좀 다른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중요한 아우라가 지금 다 깨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제 그 VIP라고 하는 그 국빈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참모들도 물론 계속 수행을 하지만 참모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그 부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걸 할 가족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좀 정신 분석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또 그 분석을 해보려는 시도들도 좀 일부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이미지 정치만 너무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대통령은 또 이미지라는 부분을 이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서 그걸 잘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관련 질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놓고서 각 정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욕설 그러니까 파동까지 지금 일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대통령의 대리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친박계 인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도발은 했지만 지금 뒤집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각 당별로 그 각 계파들이 지금 있거든요. 두 개씩 있는데 이 각 계파들이 사실은 다 집권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차기 대선에서는 어느 진짜 세력이 집권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으로는 집권하기 어렵다는 걸 국민들이 지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네 개로 분화가 될지 뭐 두 개로 남을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을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 세력이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표님 보시기에는 통합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를 이거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세력이 그렇죠. 나타나야만 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통합의 과정도 어떤 새로운 연대라든지 협력이라든지 화합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세력이 그 집권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비박계였던 원래 김태호 의원이 최근에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 중국에서 뭔가 이렇게 권력 분립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네. 신친박, 새로운 친박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욕설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욕설 파동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김태호 최고위원께서 친박, 그러니까 포스트 친박이 없다라는 걸 잘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어떤 화려한 스펙, 그다음에 뭐 외모, 스타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또 자기가 어떤 세력을 얻게 된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배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김태호 최고위원의 여지껏 보여주신 행보들은 좀 존재감이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좀 살려서 자기가 한번 그거를 좀 존재감을 살려보겠다고 지금 나서신 것 같은데 이전의 행보를 보면은 김태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모습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 모습이 좀 돌출적이거나 돌발적인 형태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이제 일관된 모습을 끌고 가실 건지 그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결국에는 지금 맥을 짚어보면은 김무성 대표 쪽으로 대표되는 비박계의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쪽 지금 친박계에서는 없는 거죠. 아, 그 네. 부분을 지금 짚고 김태호 최고가 지금 그렇죠. 같다고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친박계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김태호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걸 갖춘 사람이 좀 없거든요.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유승민 원내대표 관련해 가지고 물론 찍어내기와 뭐 친박계의 압박,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런 지금 어떻게 언급까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지금 높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전체적인 여론은 그런 흐름이 더 높은데 사실 이제 그걸 안을 좀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른 흐름이 있어요. 일단은 유승민 대표가 지금 대부분 전망이 사퇴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새누리당 지지층이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평균 국민들 의견보다 훨씬 높아요. 거의 60%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는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중요한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거기는 거의 비슷해요. 양쪽이 거의 팽팽하게 지금 47% 대 47% 맞서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한 53% 정도로 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역시 유승민 원내대표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기 때문에 이번 전국이 이제 좀 혼란스러운 전국이 정리가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다 내년 총선에서 이 수도권과 그 다음에 이 50대, 60대 그 연령층을 누가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로 남는데 결국엔 유승민 대표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 세력, 이 지지층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희생양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가면서 물러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진이란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친박 계열이나 뭐 좀 당 내에서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 어떤 꿈과 도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모습일 것 같아요. 조금 더 핍박을 받고 희생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6월 6일 날에 이제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대표님 말을 종합을 하면 결국에는 사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지금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체로 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향후 전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전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의 이 현상에 대해서 그 모든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누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민리서치 이은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